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외워질 수밖에 없는 영단어 177. 자, 200번까지가 목표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TH로 끝나는 단어 싹 다 모아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출발해 볼까요? Ready? Here we go. 자, TH로 끝나는 단어, 네,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요. 주로 중급에서 네,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급까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 단어도 물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TRUTH예요. 발음 주의하세요. 네, 이게 TH 발음은 스 발음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 발음을 출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출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틀린 발음이에요. 100%. 보세요. 출스 하고 살짝 당겨야지. 출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진짜 발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출스. 출스. 이 정도예요. 출스 이게 아니고 출스. 출스. 이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TRUTH의 원래 그 단어는요. TRUE 우리가 진실 땐이라고 할 때 사실인 true. true 아니고 true.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실을 truth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외워지시면 나쁜 건 버리고 진실만을 추렸어? 추렸어? truth. 노력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truth. truth. 그렇게 하시면은 진실을 추렸어? 그래서 truth. truth. 그래서 나한테 진실을 말해 달란 말이야. 진실을 원한다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I want the truth. 그러니까 tell me the truth. 해보세요. Tell me, tell me, tell me the truth.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예문은요. 단 잘 추려서 낸 거 그게 진실이죠. Truth. 2번. 젊음은요 똑같아요. 이제 이것도 UTH를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OUTH. You. 예. 우리가 알고 있는 YOU가 너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당신께서 젊은 거예요. 마음이 젊으면 항상 젊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 아시겠죠? 해보세요. Youth. Youth.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젊다라는 느낌으로 스스로 젊다. 상대편한테도 젊다라고 오늘 Youth. Youth. 아시겠죠? 해보세요. Youth. 아까는 추렸어. Truth. 얘는 당신이 젊다, youth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young이란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young, y-o-u-n-g가 생긴 거는 요웅처럼 써있지만 young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름 표기를 할 때에 무슨 그 대회 같은 거가 나와서 선수들 보면은 대부분 young을 갖다가 y-u-n-g라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걔를 young이라고 읽고 y-o-u-n-g라는 단어가 young이라고 읽혀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무슨 무슨 영 이렇게 들어가는 미영, 뭐 희영 이런 식으로 영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들은 다 YOUNG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저 좋습니다. 영 해보세요. 영.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치아는 뭐라고 해요? Tooth. O가 들어가면 생긴 거는 이게 토오, 쓰처럼 보이지만 예, O가 들어가면 우 발음이 나죠. 해보세요. Tooth. Tooth. 예, 그래서 치아가 튀었어? 자, 치아에서 침이 tooth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 뭐였어요? 그렇죠? 예, 추렸어, 진실을 추렸어, truth. 너가 젊었어, youth. 그 다음에 튀었어, tooth. 어디서 튼 거예요? 치아에서 튄 거죠. 여보세요? tooth, tooth. 그래서 이게 치아 한 개를 tooth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또 해드린 거 있죠, 그렇죠? 예, teeth. 이게 복수형이 되면 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치아라고 할 때는 teeth예요. teeth. 아시겠죠? 자, 그래서 tooth, teeth, 치아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번째. 자, booth는요. 지금 전반부의 truth, youth, tooth가 중급 정도에 가까운 단어예요. 완전 중에서 바로 밑에 그 정도의 단어예요. 근데 부스는 걔보다 살짝 위입니다. 중급 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스. 우리가 무슨 부스, 전화기, 공중전화, 박스, 그걸 부스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스가 아니고 봐보세요. 부스. 부스. 쓰 발음 똑같아요.
나온 거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공중전화 박스나 칸막이에 있는 어떤 그 뭐야 막아놓은 칸막이, 그렇죠? 칸막이 공간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 몸이 붓겠죠. 힘들어서. 그래서 부었어? 부스? 아시겠죠? 붓. 붓. 아시겠죠? 진실을 추렸어. 이거 다 기억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5번.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거 스무스한데 스무스해. 스무스가 틀린 발음이에요, 여러분. S-M-O-O-T-H는 해보세요. 스무드. 스무드. 무드를 잘 이끌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스무드. 스무드. 아시겠죠? 스무드예요. 스무드. 그게 바로 매끄러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표면 따위, 뭐 피부라든가 이런 표면이라든가 컴퓨터 표면이라든가 냉장고 표면 이렇게 표면이 아주 매끈한 것을 우리가 흔히 스무드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일 처리가 매끄러워서 잘 굴러가는 거 있죠. 그것도 역시 우리도 매끄럽게 일이 진행된다. 영어도 똑같이 써요. 아시겠죠? 신기하게도. 그래서 예, 따라해보세요. 스무드. 얘는 중에서 살짝 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표면 일이 다 매끄러운.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이렇게 매끄러운데? It feels smooth. 그렇죠? It feels smooth. 해보세요. It feels 그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것은 뭐 대상이 될 수 있고 It feels smooth. 됐었습니다. 전만 한번 복습할게요. Number one. 진실을 추렸어. Truth.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젊었어요. Youth.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치아는 치아에서 뭔가 트인 거죠? tooth, 툭 튀었어 해서 tooth. 네 번째는 공전화 박스에 들어가 있었더니 부었어, booth. 됐죠? 자, 다섯 번째는 smooth가 아니고 smooth. 그래서 일부러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th 발음이고요. 맨 마지막만 th, 여기에 울리는 소리예요. th, th.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 후반부 이어집니다. 후반부에 North는 초급 단어죠. 초급에서 살짝 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방위는요, 그죠? 초급에서 중급 사이입니다. 아시겠죠? 초중급인데, 예, 초급에서 살짝 위에. 해보세요. North. 이거 노스 절대 아니에요. 해보세요. Nor 길게 발음하시고, th. 오늘 배우셨잖아요. 치아 물면서 Nor까지 발음하시고, Nor, th. 이렇게 발음은 못해요. 그러니까 Nor 한 다음에 깨물고 난 다음에 th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No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기면서 해보세요. North. 그래서 여러분 북쪽, 북쪽의, 북쪽으로 다 됩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어디 가서 놀았어? 북쪽에서. North. 놀았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놀 때는 북쪽 해보세요. 시작. 네, North.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반대말 알아두시죠? South. South. 아시겠죠? 남쪽. 남쪽으로 남쪽의 다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 북과 남이 있다든가 저쪽에 남미에 북과 남이 있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북쪽에 가서 놀았스, 남쪽에 가서 싸웠스. 자, 그래서 south, south 그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뭐 어디 남미나 북미에 뭐를 비유하는 게 아니라 자 해보세요. south. 그러니까 남쪽 가서 싸웠스. 예, 북쪽 가서 노라스, 노르스, 사우스 되셨죠?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기본 단어고요. 자, 네, 7번. 얘는 중급 단어예요. 이게 생긴 게 파이스처럼 생겼잖아요. 파이스 아니에요. 파이스가 아니고요. AI가 되면 주로 페, 페, 페이, 페이처럼 발음돼요. 해보세요. 페이스, 페이스. 해보세요. 페이스예요. 신념이란 뜻이고요. 얘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 똑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죠? Yeah, he passed away maybe I don't know, maybe 5 or 6 years ago.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Yeah, 그래서 George Michael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Faith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 발음을 이 단어를 한 뭐 한 100번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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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되게 신나는 업템포의 노래예요. 그죠? I know you ask me to say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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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away 하면서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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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faith예요. faith.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 이것도 중급 단어예요. birth. 탄생이란 단어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아닐 거리요? 왠지 아세요? 뒤에 day만 붙여 보세요. Birthday가 뭐예요? Birthday.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벌 쓰셔야 돼요. 벌스데이. 자, 그래서 birth, 탄생, day, 일. 탄생일이 바로 birthday. 그게 바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보신 단어예요. 단 발음이 birthday 아니고요. 보세요. birth, birthday. birthday. 그래서 차라리 birthday, birthday, birthday. 어디 birthday가 나타나서 birthday? 이렇게 발음하시니 더 알아듣기 쉽다고요. 원어민한테는. 해보세요. birthday. birthday.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벌써 생일이야? 어, 작년이었잖아. 근데 또 생일이야, 벌써? 예, 네, 벌써 생일이야, birthday. 아시겠죠? 여보세요. birthday. 자, 오늘은 상당히 제가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다들 뭐, 진실을 추렸다, truth. 여러분이 젊다, youth.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네, 뭐였죠? 예, 네, 그 다음에 뭐, 치아에서 튀었다, tooth, tooth, 튀었다, tooth. 아시겠죠? 그래서 tooth. 그 다음에, 공간, 부스에 들어가서 부었다, booth. 아시겠죠?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 북쪽 가서 논다, north, 남쪽 가서 싸운다, south, 이렇게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미, 북미. 자, 그 다음에는 faith, faith, faith.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birthday, birthday야. 예, 그래서 생일이라는 뜻이고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 따라하신 거 맞죠? 해보세요. birth. 이거 버스 아니고요. birth, birthday, birthday, birth. birth 하고선 딱 먹어주셔야 돼요, 소리를. birth, birthday 이렇게 발음하면 힘들어요. birth가 아니고요. birth 하고 먹어주시고 그냥 day 발음하면 100% 알아들어요. 오히려 birthday 그럼 되게 어색하게 들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birth 하고 먹어주시고 소리를 da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잘못되면 happy birthday가 뭐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자, 9번. 이거는 중급 단어입니다. breath예요. breath. 이것도 breath. 생어는 breath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a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세요. br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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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th. 이게 숨 쉴 때 그 숨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입냄새도 breath라고 해요. 그래서 bad breath 하면은 뭐예요? bad. bad를 쓰잖아. 그럼 bad breath 하면은 입냄새 안 좋아. 그래서 나쁜 입냄새를 bad breath. 이거 알아두시면은 입냄새가 영어로 뭐지? 예, 무슨 뭐 예, the smell from the mouth 해야 되는 아니에요. bad brea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둔 적이 없으면 sme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안 써요. 그냥 bad breath라는 단어를 딱 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숨이란 뜻이 바로 입냄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건 써드려야 되겠다. 제가 생각이 나서 예, 여러분 써놓으면 감독님한테 편집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상급 단어 알아두세요. breath에다가 이만 붙이잖아요. 그러면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중상급 단어인데 숨쉬다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가 붙어서 동사가 되는 특이한 영어에 몇 개 없는 단어예요. 보세요. 시작. breathe. breathe. 그러니까 발음이 bread가 아니고 breathe 발음으로 바뀌어요. breathe. 되셨죠? 그래서 breath, 숨. 그 다음에 breathe. 얘는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number 10. 이거는 별표 3개 치세요. 예, 뭐 정말 중요하죠.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 발음을 with나 with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해보세요. with. 이렇게 먹어주셔야 돼요. 소리를. with. 틀린 발음이에요. 해보세요. with. 스 발음이 거의 안 들리죠. with. 함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랑 함께 있어줘. stay with me. stay with me가 아니고요. stay with m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stay with me. 후반부 복습. 자, 북쪽으로 가서 north, 노라스. 그 다음에 south, 남쪽으로 가서 south.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south. 그 다음에 faith, faith, faith.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신념. 그 다음에 8번은요. 예, 벌써 생일이 돌아왔어. birthday. 아시겠죠? birthday. 그 다음에 9번은요. 예, 숨, breath. 그 다음에 breathe 하면 숨쉬다. 마지막 10번은요. 네, 뭐뭐와 함께 라고 할 때는요. 바로 with. With. Stay with me. 자, 여러분, thank you for staying with me.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저랑 해주셔서. 이런 뜻으로 thank you for staying with me. 멋진 하루, 힘찬 하루, 좋은 에너지에 많이 나눠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Take car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